오늘 영상 채널 꼭 고정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량진입니다. 오늘은 량진이가 좀 특별한 요리를 갖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떤 요리냐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닭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닭도리탕, 닭갈비, 또 삼계탕, 이런 세 가지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량진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요리는 정갈하고 고급지고 맛있고 그리고 영양이 풍부하고 비타민, 식이섬유 이런 다양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먹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음식이 옛날에 왕들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하고 또 양반들이나 그리고 또 음식을 좀 알고 있는 분들, 요리사분들이 이 요리를 좀 해서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중에서 식당에 가면은 이런 음식이 없어요. 판매하는 곳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이 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은 뭐냐면은 닭 온반이에요. 량진이랑 함께 닭 온반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고고! 짠! 자, 량진이 집 주방으로 왔습니다. 애기 닭이에요. 닭 두 마리, 흑당근, 미달이에요. 자, 그다음에 오이, 황기, 삼계탕에 들어가는 약 재료, 무입니다. 무, 표고버섯. 여기 보시면은요, 피가 응고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다 걷어줘야 돼요. 똥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원래 쪄주는 게 더 맛있는데 제가 지금 찜기가 없어서 그냥 삼계탕처럼 삶을게요. 황기, 다시마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물을 한 이 정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음식을 정갈하게 하려면요, 부재료가 쓰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굳이 이렇게 센치를 안 맞춰주셔도 됩니다. 길이 4.5, 두께는 0.5cm예요. 그리고 얘도 4.5cm로 갈게요. 어이짜, 오이 소박이를 볶으면은 얘가 다 죽돼버려요. 그래서 오이는 돌려깎기, 돌려깎기를 해본 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잘 안 되네요. 하지만 오늘 해보겠습니다. 일 없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정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랑 당근이 준비되었습니다. 대파랑 마늘을 한 3개 정도 사용할 거예요. 여기다가 소금을 뿌려줄 거예요. 숨 죽여야 되니까 소금을, 붉은 소금 뿌려도 되고요, 맛소금 뿌려도 돼요. 소금을 뿌려주고, 소금은 적당히 뿌려주세요. 조금.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좀 끼얹어 줄 거예요. 미나리도 4.5cm로 갈게요. 쑥쑥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미나리도 완성되었습니다. 마늘, 자, 됐습니다. 파도 중간에 이렇게 가름 내시고 꽃 모양으로 지금 칼질을 해요. 칼질하고 자, 그 다음에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물을 이렇게 꽉 빼주세요. 치킨털에다가 물을 이렇게 꾹 빼주시고 표고버섯을 이렇게 포를 뜰 거예요. 포 뜰 때 진짜 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칼 조심하셔야 돼요. 최대한 얇게 떠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시면 그냥 한두 번 뜨셔도 돼요.
먹어보셨지? 미끄덕거려서 퍼뜩이 그렇게 쉬운 아이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퍼뜬 애를 뒤집어서 썰어줄 거예요. 자, 됐습니다. 우리가 한식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파, 마늘, 참기름 한 반스푼, 간장을 한 스푼, 깨소금을 넣어줄 건데요. 예쁘게 다져서 넣을 거예요. 통 거 넣으면 음식이 지저분해서 비벼서, 손끝으로 이렇게 비벼서 넣어줄 거예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음식이 맛있는 건 아니에요. 음식은 조미료도 적당히 넣어줘야 됩니다. 후추도 조금 후추를 뿌려주시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 들어갔냐면요, 간장, 설탕, 파, 마늘, 깨, 후추, 참기름, 이렇게 한식의 기본 조미료가 7가지가 들어가요. 여기다가 얘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짠,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끓인 지 한 3, 40분 된 것 같아요. 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닭. 와, 그리고 다시마는 중간에 건져 내줄 거예요. 오, 왔어. 넣고 소금을 조금 넣고 갈게요. 조금이에요, 소금. 이렇게 지금 미나리, 오이, 당근, 계란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표고버섯은 이렇게 따로 담았어요. 왜냐면 여기다 같이 합치면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서 얘는 따로 이렇게 꼭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닭고기를 찢을 거예요. 닭고기를 찢어서 양념을 할 거예요. 부끄러워요. 고기를 여기다가 좀 넣을게요. 닭고기를 간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소금이랑 후추를 좀 뿌려줄 거예요. 한 개 다 좀 옮겨가서 조금 넣고 후추. 후추를 많이 뿌리면 쓰서 좀만 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의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밥을 다져주세요. 이렇게 밥을 꼭꼭 다져주세요. 짠! 여러분,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와, 진짜 이 닭운반 한번 만드는 시간이 무려 재료 준비 시간과 함께 한 1시간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진짜 가득 담긴 음식이고요. 그리고 진짜 정갈합니다. 보셨죠? 자, 요렇게. 자, 한번. 진짜 영양식이 풍부한. 야채들이 아주 그냥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늘 해주기만 했는데 또 자신에게 또 이렇게 고급진 음식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진짜 맛있어요. 누구한테 시집 갈 건지 참 궁금해. 아마 저랑 앞으로 결혼하실 분은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아니다. 뭐지? 복 받은 건가? 내가 복 받은 건가요? 그 사람이 복 받은 건가? 아무튼. 네. 진짜. 양준이가 직접 본인에게 해서 먹어봤는데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준 큰 선물이었고 진짜 정말로 오랜만에 해서 먹었더니 와, 너무나도 맛있었고 고급지고 정갈하고 정말 대접받는 그런 느낌 받는 그런 음식이에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맛있는 음식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